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무조건적 사랑인데 그것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들에게 뭐가 되기 때문이다? 생명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생명의 말씀, 우리 유전자를 다시 살리고 회복시키는 그 놀라운 생명력, 생명에너지, 생기를 가진 말씀이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이다. 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를 시켜 먹을 지배할 생각은 없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고 우리들의 선택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의 선택대로 하도록 강제하시지 않는 그런 사랑이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 탕자의 비유에서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할 때, 아버지의 유익만 따르면,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안 줘야죠. 그렇죠? 예. 가만 보니까 아버지는 다 알아. 아버지는, 이 아들과 헤어지기 싫고, 같은 집에서 영영 서로 사랑을 나누면서 오래오래 살고 싶은데, 이 아들이 집을 떠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벌써 보니까 이 아들은 아버지를 아버지로서는 거부한 상태야, 마음속에서. 그렇죠. 그래서, 이 아버지가 정말 아버지로 생각한다면, 이 아들은 절대로, 유산을 아버지가 아직도 건강한데, 그렇게 달라고는 말 안 해야 되죠. 그렇죠. 그 당시에는 법으로도, 아버지의 유산은 절대로,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 아버지의 재산을 받을 수도 없고, 그 재산을 받더라도 재산권을 행사할 수도 없고,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사망에 임박했을 때, 유언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유산을 나누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25장을 보면 아브라함도 유산을 그 아들들에게 나누어 주는데 그때 이제 죽음에 임박해서 다 나눠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것이 성경에는 거의 확실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건강한 아버지에게, 나한테 돌아올 거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은, 요청하는 것은, 그 아버지를 아버지로 대접하지 않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
드리고 싶은 생각이 이제는 없다. 그래서 아들의 입장에서는 아버지에게 아버지를 배신한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할 때,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지금 이 둘째 아들 당장은 뭐 하는 거예요? 막 나가는 거야. 당신은 나하고 이제 상관없는데 혹시 나한테 돌아올 거 있으면 주시고 싶으면 주고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아버지 취급을 안 하겠다. 당신은 나의 아버지가 아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거부한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버지가 자기의 유익을 구한다면 절대로 줘요, 안 줘요? 안 주죠. 그렇죠. 안 주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사랑이 아니라 어떤 사랑이다? 섬기려고 하는 사랑이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이 확인하고 지나가는 게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자, 예수님이 온 것은,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사람들로부터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자신이 어떻게 우리 인간을 섬기려 하고 섬길 뿐만 아니라 자기의 목숨까지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뭐 하러 왔다? 주러 왔다. 이렇게 철제, 그리고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왔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은 아주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을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거 얼마나 대박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섬기는 사랑입니다. 우리 인간 사회에서는 나를 섬기는 사람이 많을수록 좋아. 그렇죠? 내가 섬겨야 될 사람이 많을수록 싫어.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구약 성경에서부터 이사야서 이렇게 보시면 이사야서 55장 자,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하고 너희 생각은 다르다. 얼마나 다르냐? 하늘 땅 차이로 다르다. 반대라도 이만저만 반대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달라.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내가 열심히 섬기고 돈도 교회 많이 갖다 바치고 내가 착하게 잘 하나님 말 잘 듣고 잘 살면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천국에 보내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누가 잘해야 돼? 내가 잘해야 돼. 그렇게 해서 천국 가는 게 당연하지. 그런 하나님은 아니야.
아시겠죠? 아무리 망난이라도, 아무리 불효 자식, 나쁜 자식이라도, 그 아들이 자기를, 이 아버지를 배신하고 아들이 버릴지라도, 아들이 이 아버지에게 그 관계를 단절할지라도, 아버지는 아들이 어떻게 하건 간에 아버지는 뭐예요? 그 아들은 끝까지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 아버지는 어떻게 한 거예요? 아들은 아버지와의 관계를 이제 나는 끊겠습니다. 당신은 내 아버지가 아니요. 나는 당신을 아버지로서 대할 생각이 없습니다. 라고 말한 것이 바로 뭐라? 재산 주시오. 이 아들이 그 아버지를 아버지로 여겼더라면 절대로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다. 이제는 이 늙은이는 내 아버지가 아니야. 나는 이 아버지하고 관계 없어. 나는 이 아버지와 인연을 그럴 거야. 그런 뜻에서 또 내 거 주세요. 그런데 아버지가 어떻게 안 주는 것이 자기에게 유익하지? 그렇죠. 아버지에게. 그러나 이 아버지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즉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 그래서 그 재산을 어떻게 줬어. 그 말은 무슨 뜻이라고? 그것은 이 아들이 깜짝 놀랐어. 와, 자기는 그 아버지를 아버지 취급을 하고 있는 거요? 안 하는 거요? 아버지 취급을 안 하고 그런 막 망나니 같은 말도 막 하는데 아버지는 재산 달라고? 그래, 줄게. 이래서 그 둘째 아들이 재산을 탁 받았어요. 나는 아버지를 버리는데, 아버지는 나를 어떻게 버리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아, 그래. 네 몫이 있어. 그래, 내가 네 몫을 줄게. 오! 그러니까 나는 지금 어떤 아들인데 나는 방금 아버지에게 당신은 내 아버지, 나하고 상관없어. 당신 내 아버지가 아니에요.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재산 주려면 주시고 재산 달라는 그 자체는 그 당시에는 아버지가 죽음에 임박해야 줄 수 있는데 지금 주세요. 그러면 지금 아버지가 건강하게 살아있어도 당신은 나에게는 뭐예요? 죽은 것과 같아. 그 아들은 정말 정말 망나니입니다. 그렇죠? 아버지 눈앞에서 아버지에게 직접 당신하고 나오는 상관없어. 나는 당신을 아버지로 대접할 수 없어. 아버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재산을 줬어. 그것은 무슨 뜻이에요? 네가 나를 아버지로 취급하지 않아도 나는 너를 어떻게 아들로 본다. 그것은 우리 인간 사회에서는 말도 안 돼. 그렇죠? 그런 새끼를 어떻게 아들 취급을 해? 그러나 그 아버지에게는 무조건적 사랑의 아버지에게는 그 유산을 그런 아들에게도 주는 것이 뭐하다?
당연한 거야. 왜? 하나님의 사랑은 그만큼 사랑하는 거라, 이 말이. 우리에게는 말이 안 돼. 말도 안 돼. 그래서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얼마만큼 다르다? 하늘, 땅 차이로 다르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네, 어려워요. 불가능해요. 왜? 하늘, 땅 차이니까. 우리는 어디의 생각을 해요? 땅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의 생각이. 이렇게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이 세상에 태어났던 죄인들과 또 앞으로 태어날 죄인들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구원하셨다. 라는 것을 못 믿어,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님은 떠나면서 그런 하늘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을 인간들로 하여금 믿을 수 있게 하시기 위하여 누구를 보내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성령,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다. 보혜사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와서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그런 이 놀라운 하늘의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 인간, 조건적인 우리 인간들이 그토록 정말 이 탕자의 아버지처럼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가 없다. 성령이 딱 오면 우리는 와, 정말 하나님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우리들은 하나님을 거부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몫으로 주실 그 생명까지도 어떻게 주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자, 김정은이가 이 세상에서 앞으로 얼마나 살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동안에 살 수 있도록 생기를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김정은이는 기독교인을 죽이고, 그 수용소로 보내서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해도 하나님은 김정은이를, 김정은이가 살 만큼 그 정해진 시간을 허락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김정은이를 아들로서 취급하는 거예요. 그건 왜 그래요? 왜 그래요? 할 이유가 없습니다. 당연하지. 왜 당연해요? 왜 당연해요?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를, 김정은이도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아무리 인간이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더 이상 대접하지 않겠다고 그래도 하나님은 그런 아들이라도 뭐예요? 아들로서 대해주고 아들이 가져야 될 것은 아들, 그 아들에게 주는 것이 아버지로서는, 하나님으로서는 당연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자, 그래서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재산을 각각 나누어 주었다. 그 당시에 장남은 다른 자식들보다 두 배로 더 많이 받게 돼 있었대요. 두 배로. 그러면 이 둘째 아들 탕자의 형은 이 탕자 바람에 대박 터졌어. 그렇죠? 동생이 받는 것보다 어떻게? 두 배로 더 받았어. 줬더니 받았어. 여러분, 형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은 자칭 아버지에게 어떤 아들이다? 충실한 아들. 아버지 말 한마디도 어김없이. 아버지를,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잘 따른다. 그 말은, 아버지를 잘 따른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고 하나님의 법을,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다. 그런데 형이 그 재산을 받았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이 진짜 착하다면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안 받아야지. 안 받고 뭐라 그래야 돼? 아니, 아버지, 법으로는, 그죠? 율법으로는 내가 받으면 안 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주셔야지. 지금 어떻게 제가 받습니까? 그것이 진짜 그 하나님의 율법을 어떻게 잘 지키는 형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 형은 법을,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고 폼 잡으면서, 재산 받을 때는 어떻게? 그거는 법적으로 오라요, 안 오라요? 안 오라. 근데 왜 받아요? 돈이니까. 그래, 아버지가 주니까. 이런 거를 뭐라 그래요? 참 위선적인 사람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착하게 보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법을 잘 따르지만 그게 돈이 왕창 들어올 때는 뭐예요? 그냥 받아버려. 그러니까 지금 이 큰아들이나 둘째 아들이나 참 한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탕자의 비유라 그러는데, 사실, 여러분, 돈 내놓으라고 그래서 그런 둘째 아들이나, 첫째 아들도 보니까 뭐예요? 돈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법을 적용해요, 안 해요? 안 해. 그러니까 두 아들 다 결국은 뭐예요? 탕자야. 그런데 우리는 자꾸 큰 아들은 탕자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얘기는 하나님은 참 힘드신 분이야. 그렇죠? 당자는, 이제, 첫째 아들은 자기는 아버지에게 참 좋은 아들이다. 아버지 시킨 대로 열심히 일하고, 나 같은 아들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 아버지는 정말 행복할 것이다. 그런데 그 아버지 그런데
이 첫째 아들이 모르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첫째 아들이 알면 너무너무 행복할 건데, 지금 몰라. 뭐를 몰라요? 뭘 몰라요? 예, 이 아버지가 얼마나 자기들을 사랑하는 줄을, 어떻게? 몰라. 큰아들은 큰아들대로 몰라요. 큰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조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 시킨 대로 안 하면 우리 아버지는 나를, 응? 쫓아낼지도 몰라. 그렇게 생각. 그러니까 큰아들도 이 아버지의 사랑이 정말 무조건적 사랑인 것을 몰라요. 둘째 아들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 이 시점에서 우리가 그 둘째 아들이 왜 그렇게 집을 나가겠다고, 아버지하고 같이 못 살겠다고, 그렇게 된 이유를 우리가 한번 비하인드 스토리로서 추측을 해 볼 수 있습니다. 동생은, 그 둘째 아들은 왜 그 집을, 그 가족, 그러니까 아버지도 떠나고 뭐예요? 형도 짐이 없어. 그래도 형이라도 사랑하면 안 떠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형도 지겨운 형인 것 같아. 형이 지겹겠어? 안 지겹겠어? 지겨운 사람이죠. 예.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둘째 아들이 집을 떠나기로, 이 집에서는 난 숨이 막혀서 못 살겠다 라고 결심한 그 이유는, 이 둘째 아들이 누구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네, 형님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네. 이 장남은 이렇게 좀 쉬자 이래서 쭉 늘어져서 이렇게 하고 낮잠 자려고 이렇게 한숨 자야 되겠다 하고 있다가도 아버지 소리만 났다 하면 어떻게? 후닥닥 일어나서 안 자는 척. 그래서 뭐 일하는 척. 그 옆에서 누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동생. 그 형 왜 그래? 아버지는 일 안 하면 국물도 없어. 나중에 유산도 안 줄지도 몰라. 그러니까 형이 아버지를 철저히 조건적인 아버지로 보고, 동생에게 그런 인상을 심어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의 입장에서는 이 집안 숨 막혀 안 막혀요? 그 무서운 아버지와 그 아버지를 그렇게 무서워하고, 뭐를 해도 뭐 아버지한테 잘못 보일까봐 발발 떨고 있는 형을 볼 때, 나는 이 집에서 이렇게 형처럼 살기 싫어. 나는 그렇게 형이 얘기하는 그런 무서운 아버지 난 싫어. 그래서 아버지도 싫고 형도 어떻게? 싫어요. 그래서 떠나기로 한 거 같아.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들이 둘이밖에 없는데 이 두 아들로부터 다 아버지는 오해당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그 무조건적 사랑을 이 두 아들이 다 알아요, 몰라?
몰라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그 예수님 당시에 그 큰아들은 누구를 상징하는 걸까요? 유대인들이요.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무서워. 우리가 천국 가려면 어떻게 열심히 복종, 명령에 복종하고, 말 잘 들어야 돼. 말 안 듣다가는 뭐요? 지옥 갈지도 몰라. 이렇게 살고 있나. 그 다음에 동생은 어떤 사람들을 상징하고 있을까? 이방인들. 야, 유대인들을 보니까 하나님 겁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뭐야? 하나님 떠나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마음대로 살겠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당시 그 두 아들을 사용해서 정말 자기 이스라엘 백성, 택하신 백성이 하나님을 율법주의적인 조건적인 아버지로 오해를 하고 하는 바람에 그 유대인들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무조건적 사랑을 이해하지 못한 유대인들 때문에 누구에게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다른 이방인들에게도 아주 나쁜 영향을 미쳐서 그 유대인들도, 그 이방인들도 나는 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안 믿게 돼. 그렇게 된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는 이렇게 아주 스케일이 높고 그 영적 깊이가 아주 깊은 그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탕자라고 할 때 이 15장 13절만 보고 자꾸 탕자라고 합니다. 얼마 후에 작은 아들이 모든 것을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여기 제가 잠깐 하나 체크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그곳에서 방탕하게 살면서 자기의 재산을 어떻게 낭비하더라.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이 이렇게 할 거라는 것을 어떻게 다 알았어요. 이 아들은 그 아버지가 놀랍게 자기에게 유산을 주는 것을 받고, 나는 아빠를 버렸는데, 우리 아빠는 나를 어떻게, 그래도 아들 취급을 하고, 아들이라야만 주는 유산을 어떻게 줬어. 벌써 거기에서 이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에게 어떤 암시를 줍니까?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았으니까 혹시라도 네가 나중에 돌아오고 싶으면, 나는 너를 무엇으로? 아들로서 받아들이겠다. 라는 것을 문 중에 그 암시를 준 겁니다. 그렇죠? 예. 네. 그렇지 않겠어요? 만약
아버지가 나는 너한테 줄 수 없어. 네가 나를 버리면 나도 너를 버리는 거야. 그러므로 네가 나를 버렸으니까 나는 더 이상 너의 아버지가 아니야. 그러므로 나는 너에게 내 재산을 줄 수도 없어. 내 재산 줄 때는 내가 죽음에 임박했을 때고, 그리고 너는 나를 버렸기 때문에, 너를, 네가 나를 아버지 취급을 안 하는 것을 안 하는데, 내가 왜 재산을 너에게 준단 말이냐. 그것은 이 둘째 아들이 이미 어떻게 하고 있었던 차입니까? 이미 아버지가 그렇게 나올 것이라고 어떻게 예측은 하고 있었어. 그런데 탁 줄 때, 여러분, 그 아들의 마음은, 야, 내가 아버지를 그동안 오해하고 있었을는지도 몰라. 이런 생각도 잠깐 들었겠죠. 그렇죠. 근데 만약 아버지가 못 줘! 그러면 이 아들은 집안에 감나는 거 몇 개 훔쳐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야반도주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아들 나중에 돌아올 수 있게 없게? 못 돌아오죠. 그러니까 이 아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그 돌아오기를 바라는 아버지는 정말 이 아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아버지라면 재산을 어떻게 그 아들에게 또 주면서 자기를 버리는 아버지로서의 자기를 버리는 그 망나니 폐류나 아들에게 재산을 주면서 그 아들이 어떻게 그러면 나중에 돌아와도 받아 주신다는 말이냐?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살아있죠. 네. 내가 너한테 재산을 왜 줘, 이 자식아. 이 망나니 호로 자식 폐륜아야. 네가 집을 나가겠다고? 못 나가. 근데 이제 둘째 아들은 어떻게? 몇 개 훔쳐가지고 야반도주를 하면 다시는 아버지 얼굴을 어떻게? 자기 입장에서 볼 수 있어 없어요? 없어. 그래서 아버지는 그 아들을 지금 이 집을 나가서 도망가는 것도 괘씸하지만, 네. 결국은 자기의 하나님은 아버지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래. 너는 나를 버려도 나는 아직도 너의 아버지야. 그리고 재산을 주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줘서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을 어떻게 미리 다 보여주신 겁니다. 이야, 여러분. 우리 인간은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참, 자, 그래서 방탕하게 살면서,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방탕하게 살면서 재산을 낭비했다는 차원에서 우리가 그냥 흔히 탕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차원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큰아들도 모르고, 그래서 큰아들은 착한 탕자고, 이 둘째 아들은 뭐야? 못된 탕자고 그래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진짜 탕자는 무엇을 모르는 게 탕자예요? 아버지의 무조건적 사랑을 모르는 것이 탕자. 그리고 큰아들은 그 동생이 달라고 해서 재산을 받을 때 자기도 뭐예요? 어부지리로? 그렇죠. 얹혀가지고 그냥 두 배로 탁 바꿔도 입딱 씻어버리고. 그게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남에도 불구하고. 그래놓고 자기는 하나님을 착하게 따르는 좋은 아들, 착한 사람이라고 자기를 그렇게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위선적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유대교인으로서 잘 믿는다고,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을 그대로 큰 아들을 통하여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우리 자신도 한번 어떻게 큰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는 작은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우리 자신도 한번 돌아볼 수 있어. 자, 이제 이 무조건적 사랑의 피해가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의 문제점. 바로 이겁니다. 받은 사랑 모든 것을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아버지가 없는 먼 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방탕하게 살면서 자기 재산을 낭비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 이것 때문에 이 땅에서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무조건적 사랑으로 받아들이기를 주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지금 이 탕자의 아버지처럼 이렇게 이런 망나니에게 임에도 불구하고 이 망나니에게 돈을 주면 탕진할 것은, 낭비할 것은 뭐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것을 아버지는 이미 뭐 했다? 각오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보세요. 아들에게 돈 주면 아들은 도망가서 돈 때문에 아주 허랑방탕하게 살면서 돈까지도 낭비할 텐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재산을 줬기 때문에, 무엇으로? 무조건적 사랑으로 재산을 줬기 때문에 아들을 소위 세상적으로 말해서 성공시킨 거요, 버린 거요? 아들 버려놨어. 무조건적 사랑은 이렇게 아들을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은 뭐예요? 버려도 어떻게? 버려도? 아들이 이렇게 나쁜 아들로 타락하는 것도 하나님은 어떻게? 각오한단 말이에요.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왜 이렇게 아버지는 각오를 하고 이거를, 이런 일이 일어났도록, 그 아들이 거지가 되도록, 세상에 그 부잣집, 예? 그 귀한 아들이 거지가 돼서, 앞으로 거지가 돼서 돌아올 텐데. 예? 이 아들이 잘 되는 거요? 못 되는 거요? 못 돼도 너무너무 못 되는 것. 이 아버지의 생각은 뭐예요? 우리들은요,
아들이 잘 돼야 돼. 그렇죠? 예, 네, 잘 돼야 돼. 잘 되는 게 최고야. 아버지에게는 이 아들이 이렇게 거지가 돼서 못 될 것을 알면서도 그 못 되는 거, 거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돈도 주고 집을 나가면 나가도록 가만 놔두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버지에게는 세상적으로 아들이 성공하는 것이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제일 중요한 거라? 그렇죠. 아버지께 돌아와서 아버지의 무조건적 사랑을 끝내 맛보고 다시는 아버지를 떠나는 그런 일이 없고 이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아버지 집에 거하는 아들이 되게 하는 것이 돈보다 아들의 성공보다 더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네. 그 각오해야 돼. 우리는 돈이 더 중요해. 그렇죠? 돈이 더 중요한 거. 그 자식이 잘못될까 봐. 세상적으로.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이 자기를 확실하게 아는 거. 하나님의 사랑을, 그 무조건적 사랑을 정말로 체험시켜서 확실하게 아버지를 알게 하는 것. 그래서 다시 아들과 아버지의 부자 관계를 어떻게? 다시 새롭게 연결시키는 것이 돈보다 아들이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보다 그 어떤 것보다 아버지에게는 그 부자 간의 사랑의 관계를 다시 이루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다 이 말이죠. 예.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비유는 이렇게 읽어보면 그 안에 아주 어떻게 깊은 뜻들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이 방탕하게 살면서 자기 재산을 낭비할 것도 이미 다 방탕하게 살면서 자기 재산을 낭비할 것까지도 아버지는 다 알았지만 그렇게라도 한번 뭐요? 너 살아봐. 그렇게 살아봐도 어떻게? 네가 정말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한지 한번 살아봐. 그래, 내가 준돈다 허비해도 좋아. 거지가 돼도 좋아. 그래서 다 해보고, 그래도 내 생각이 나면, 나는 너를 아직도 아들로서 취급하고 있으니까, 돌아올 수 있어. 이런 메시지를 아버지는 아들에게 그 유산을 줌으로써 그 아들 마음속에 심어줬다. 자,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좀 구체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차하며, 이렇게 서술적으로 얘기해봐야 우리가 몰라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 비유라는 이야기식으로 하면서 그 속에 들어있던 그 뜻을 보면, 이야,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거구나. 이야, 이거는 우리들의 사랑과는 어떻게 천지 차이로 다르구나는 것을 실제로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깨닫는 것도 뭐를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아야 돼.
그래서 요새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뭐 그랬대. 뭐 그래서 아버지도 돈 줬대. 그래서 허랑망탕했대. 그래서 돌아 배가 고파서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받아줬대. 뭐 이러고 지나가버린 거야. 뭐를 하나도 받지 못해. 이야, 하나님의 사랑이란 게 이런 거구나. 그 감동. 그래서 그 감동 속에 너무너무나 아름다운 사랑이며, 너무너무나 선한 사랑이며, 너무너무나 진실한 사랑이구나. 그 진선미로부터는 그 힘, 생기를 우리가 받지 않는 거죠. 그냥 그랬대.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령의 도움, 보혜사 성령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 이것을 이제 자 그가 모든 것을 탕진한 후에 그 나라에 큰 기근이 들어 아주 궁핍해졌어. 자,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게 완전히 거지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가 나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더부살이를 하게 되었더라. 그 주인이 자기를 농지로 보내어 돼지 치는 사람이 되어버렸어. 이거는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으로서 제일 더러운 동물이 뭐예요? 돼지야. 그런데 이 유대인이 돼지 치는 사람이 되어버렸어. 왜? 왜? 아버지가 무조건적 사랑을 했으니까. 이래서 사람들이 무조건적 사랑을 싫어하는 거예요. 뭐가 더 중요하니까? 세상적으로 잘못될 수 있으니까. 예. 네. 이런 아들에게 재산을 준다? 뻔할 뻔짜지, 그렇죠? 이 불효 막심한, 이 망나니 같은 놈에게 재산을 준다? 뻔한 얘기, 결과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조건적으로 인간을 사랑해야 된다. 말 잘 들으면 복 주고 말 안 들으면 뭐예요? 벌 주는 분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적 사랑을 얘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그러면 다들 뭐예요? 나는 십자가에서 이미 구원을 줬네? 오호, 그 대박이네? 그러면 아무렇게나 내 마음대로 뭐 술 먹고 뭐 놀아도 천국 가게 돼 있다며?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어주셔서? 그게 무슨 소리냐? 그게 말이나 돼? 너처럼 그렇게 무조건적 사랑을 가르치면 사람들이 다 그렇게 돼. 그래서 네가 가르치는 무조건적 사랑은 뭐야? 틀렸어.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 그 무조건적 사랑을 100%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왜? 이게 무서웠어. 왜? 아무렇게나 방탕하게 살고 탕진, 돈도 다 탕진해버리고 거지 될까 봐. 그게 무서워.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무조건적 사랑을 베풀면. 왜? 그렇게 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 그게 사람 망치는 사랑이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천사장 루스벨이
하나님께 반기를 든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다가는 온 우주의 인간들이 전부 다 어떻게 방탕하게 되고 결국은 탕자처럼 거지가 되고 이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규칙도 없어지고 질서도 없어지고 우주 정부는 통제불능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의 생각으로는 사단이 말하기를 저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정책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조건적으로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 잘 들으면 어떻게? 상을 주시고 말 안 들으면 벌을 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다 망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다 망칩니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이기 때문에 그 사단은 본래 천사장이었거든. 천사장 루스벨. 그 천사장의 말을 온 천사들 중에 3분의 1이 그 천사장 루스벨 말에 동조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우주는 어떻게 되어 있는 상태예요? 분열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분열된 거는 반드시 어떻게 돼야 돼? 통일이 돼야죠. 그래서 우리는 그 과정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네. 에베소서.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하늘에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따르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있고, 그 사단을 따르는, 조건적 사랑을 주장하는 사단을 따르는 사단과 천사들, 사단을 따르는 천사들은 어디에다 보냈어요? 이 땅에 보냈어. 그래서 하늘에 있는 무조건적 사랑을 주장하는 것이나 땅에 있는 조건적 사랑을 주장하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은 뭐예요? 십자가를 보고, 아! 무조건적 사랑이 옳다. 안에서 어떻게 하게? 통일되게 하려 하신다. 그래서 분열된 우주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즉 무조건적 사랑 안에서 다시 통일되게 하려 하신다. 그 지금 아버지가, 이 탕자의 아버지가 시도하고 있는 것은 아들을, 그 귀한 아들을 버리는 한이 있고 거지로 만드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하는 방법, 즉 아들은, 그 아들은 아버지를 버려도 아버지는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는, 끝까지 조건 없이 뭐야, 네가 이렇게 나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그 무조건적 사랑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불사하는 거죠. 왜? 왜 그래요? 아들에게 무조건적 사랑을 가르쳐서 아들이 다시 자기를 보고 어떻게 아버지? 라고 하는 것이 이 아버지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돈보다 명예보다, 그 아들이 거지가 됐으니 가문의 명예가 어떻게 됐겠어요? 그것이 아버지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이 세상은, 여러분, 다, 저도, 돈 벌어가지고 호화롭게, 막
좋은 거라 그러면 다 사먹고, 좋은 술이란 건 다 마시고, 막, 예. 예. 뭐, 배를, 큰 배를 빌려가지고, 친구들하고, 막, 배우에서 파티하고, 예. 그거, 상구, 해보고 싶어. 그래라도 해서 그것이 결국 지나고 나면 뭐예요? 허무해. 그때 나는 너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네가 건강도 망치고 참 그건 내가 마음이 아프지만은 네가 나에게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네 몸을 건강을 상하게 하고 그럴지라도 네가 돌아만 내 품으로 다시 돌아만 온다면 나는 그것이 제일 중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은 여러분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아직도 완전히 받아들이지를 않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 사랑에다가 뭐를 붙이는 거예요? 네, 조건을 자꾸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압박감을 느끼는 거죠. 하나님은 무조건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천국으로 데리고 가는 것은 하나님에게는 너무나 뭐예요? 당연한 것. 얼마나 당연해? 한 여자가 열 드라크마가 있었는데 그 돈이 한 드라크마 그거 은정 커요. 가치가 많이 나가. 그거를 잃어버렸으면 그걸 찾아야 돼 안 찾아야 돼? 네. 그 찾는 것이 어떻다고 당연한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알겠죠? 그거를 우리가 깨달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을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천국으로 가게 돼 있다는 것은 너무너무나도 뭐예요? 당연하구나. 그거를 알아야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가질 수 있고, 확실한 무엇을 가질 수 있습니까? 희망! 천국 가는 거야. 그것은 하나님에게는 내가 천국을 갈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는 나같이 나쁜 놈이라도 구원하셔서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는 것이 하나님께는 뭐요? 당연한 것이다. 그럴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떠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시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진심으로 마음에서 우러나는 마음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야지. 그렇죠. 그래서 결국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난 그렇게 살고 싶어. 근데 해보려고 그래도 잘 뭐요? 안 되지만은 그래도 잘 안 돼도 그렇게 살고 싶어 안 싶어. 그렇게 되는 사람이 있고 그래? 천국 가게 돼 있다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그 좋네. 오케이. 나는 한번 여러분 왜 그 두 종류의 무조건적 사랑 앞에서 십자가의 구원 앞에서 그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뉠까요?
성령이에요. 성령을 받아서 이 무조건적 사랑을 깨달으면 하나님 쪽으로 쫙 빨려 들어가. 성령을 받아본 일이 없는 사람은, 아, 그래, 진짜로? 우리 어떻게 살든 상관없이 아무 조건 없는 사람으로 구원하셨어? 그럼 천국 가게 돼 있다, 이거지? 오케이, 알았어. 그거 참 좋네. 그건 성령이 없나?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안식일 교회에 있을 때, 안식일 교회에서는 이제, 십계명을 지킨다. 십계명을 지키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안식일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킨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기. 그래서 저도, 예, 안식일 교회에서 30몇 년을 있으면서, 어떻게든 사람들을 토요일 날 교회 가도록 만들려고, 그렇게 애를 썼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애를 썼게? 안식일 지켜야 천국 가니까. 안식일을 안 지키면 뭐요? 십계명 안 지키는 거니까. 그러니까 안식일 지키도록 만들려고 애를 얼마나 썼게? 아시겠죠?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하고 있는 동안에는 제가 돌이켜보면 제 마음 속에 구원받은 기쁨, 그리고 감사, 그리고 그 결과로 오는 뭐예요? 마음의 평화. 이런 것을 지금 느끼는 만큼 느끼지를 못한 거예요. 왜? 제가 다른 사람 보고 안식일을 꼭 지키셔야 됩니다 라고 말할 때는 저는 조건적으로 얘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적인 것이 제 마음속에 남아있는 한 저는 정말 마음의 쉼을, 안식을 얻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토요일 하루를 뭐 일 안 하는 날로 지킨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십자가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나를 이미 뭐예요? 아무 조건 없는 사랑으로 이 당자를, 그러니까 이 당자는 이미, 여러분, 당자는 이미 아버지의 마음 속에서는 떠나더라도 아버지의 마음 속에서는 뭐예요? 돌아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어떻게 한 거예요? 항상 그 높은 데 올라가서 그 동네, 동구박, 거기서 어떤 거지가 올 거라는 것을 알고 아버지는 항상 매일매일 그쪽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왜? 자기가 재산을 줬으니까, 이 자식이 거지가 되면, 올 곳은 어디밖에 없어? 아버지밖에 없어. 그걸 알았어. 자, 여러분. 그러니까 오니까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아버지가 막 전속력으로 달려나갔습니다. 그건 왜 그랬을까? 물론 아들이 돌아오는 것이 너무너무 좋아서 그랬다고도 할 수 있지만 그렇기도 하죠. 그러나 거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하여튼 이 비유, 당자의 비유는 아주 깊은 얘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 또 내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참.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면, 여러분, 마음의 안식이 와요, 안 와요? 마음의 쉼을. 그래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구원받으려고 그렇게 애쓰고 있는 자들아. 이 말입니다. 그거는 유대인들 보고 하는 말이에요. 너희들 구원받으려고 천국 가려고 율법 지키느라고 그렇게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지고 지치고 헉헉거리지. 그 다음에 뭐라 그래? 다 누구에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왜 내게로 오라? 나는 십자가에서 너희 모두를 뭐예요? 조건 없이 구원하는 것은 그건 나에게는 당연하니까 내게로 오라. 그렇게 되면 너희들은 천국 가기 위하여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며 율법 지키는 것으로부터 어떻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 예수님을 보니까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그 돌아온 탕자 얘기를 봐도 어떻게 당연한 거네. 열 드라크마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뭐요? 찾는 것은 당연한 것처럼. 이 말입니다. 네. 여러분, 부디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사랑을 느끼면 믿음, 확신이라는 것은 무엇 때문에 생기는 거게? 사랑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네. 여러분, 사랑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우리 앞에 우리 사랑이 이렇게 진드기가 있어가지고 털 사이에서 진드기 차고 그럼 또 보이면 그 진드기들이 박혀가지고 이 손톱을 가지고 어떻게 아프기도 할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랑이 어떻게 잘 믿어요. 진드기 잡아주시는군요. 나를 해치고 있는 게 아니군요. 그래가지고 아파도, 편안하게 쉬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우리가 할 일이야. 하나님, 나의 부족한 점을 찝어내서, 우리의 부족한 점이 우리들의 마음의 진드기야. 그것을 어떻게 집어내는데 우리는 가끔가다 따끔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해도 감사합니다. 이런 여러분 모두가 정말 그 무조건적 사랑을 믿고 안식하는 마음 깊은 곳에서 쉼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뭐냐면 우리 유전자가 가장 잘 회복하는 때는 우리가 쉬울 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안식할 때, 쉴 때. 무조건적 사랑은 참으로 오해받기 좋은 사랑입니다. 이 무조건적 사랑 때문에 아들이 완전히 방탕하게 되고 거지가 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이 세상적으로 잘 되고 그리고 그 돈을 방탕하게 써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돈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들의 세속적인 성공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가문의 명예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아버지를 오해하고 있는 아들의 마음이
진리로 깨달음을 얻어서 아버지의 그 무조건적 사랑을 올바로 이해해서 참으로 안식을 얻는 그 아들, 그런 아들이 되게 하게 하여 주시는 것.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무조건적 사랑 속에서 완전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그런 관계. 정말 행복하고 안식하는 관계.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 정말 구원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 그래서 모든 것을 버리더라도 그 우리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면 어떤 것도 아깝지 않으시다. 그런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이해하게 성령으로 도와주셔서 그 사랑에서 오는 놀라운 생기를 받아 우리 모두가 치유받고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그 구원의 품 안에서 참으로 안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